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오늘까지 코스피가 3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7일째 팔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오늘 손을 잡아주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코스피는 1830선을 회복했고 삼성전자는 3일째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감에 외국인들이 7일째 매도하면서 하락으로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에 1802포인트까지 밀려 1800선을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도 개인도 매도 전환하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을 확대해 나가면서 낙폭을 축소하다가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개인 쪽에서 1700억 원 정도 장중에 매도 전환한 이후 외국인보다 더 많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까지 7일 연속 매도입니다. 현재 12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300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 프로그램 통해서도 15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수는 1830선을 회복했죠. 어제보다 13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오늘까지 또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8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장중 잠깐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외국인들이 다시 팔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도 결국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함께 매도하고 있고 개인만 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70억 원, 기관 쪽에서 16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 오늘까지 7일 연속 매수, 현재 250억 원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1포인트 내렸고요. 현재 48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환율은 3일째 내리고 있습니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입이 주목된 가운데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 요인인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3일째 내린 환율은 장중 낙폭을 더 늘려서 1140원대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4원 80전 내렸고요. 1142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봤고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요. 현명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꾸려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코스피가 장중에 연저점을 경신한 이후에 3일 연속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830선까지 회복했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3일 연속 반등을 해서 그나마 이제 다행히 시장이 연출은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목요일 날 금리 인하가 발표됨과 동시에 시장이 오히려 옵션 만기와 함께 이제 시장을 급락했다가 금요일부터 반등은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반등은 했지만 투자자들의 수익률들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전에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금리 인하 트렌드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분석기관들에서는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 대응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해석해야 되지 않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서 계속적인 반등세로 우상향 패턴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직까지는 종합주가지수가 연저점이 지난번에 깨졌었기 때문에 전저점을 재테스트할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난번 7월 13일 날 기록한 1773.67을 찍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다시 한번 시장이 테스트할 가능성이 앞으로 또다시 도래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도 시장이 1900포인트가 돌파되면서 또다시 낙관적인 전망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전저점 테스트가 있을 거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번 시장 3일 만에 반등으로 적어도 3일 연속의 상승 추세로 보면 조금 더 플러스가 이어질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전저점 테스트는 또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인 견해보다는 조금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시장은 반등은 조금 짧고 좀 약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물론 시장이 강세 전환돼서 1900선 초반까지 훌쩍 뛰어넘어지면 좋겠지만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미 시장 자체가
사실상 지수는 1800선 초반대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만 거의 투자 심리는 1700선 중반 정도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지금 심리가 위축이 되는데, 그거는 대충 보면 전체적으로 대형주 중에서도 NC소프트라든지 현대중공업, SK하이닉스, LG전자나 GS건설,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많은 대형주들이 시장에서는 사실상 뭐 저점을 계속 깨면서 속수무책으로 하락을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상황을 아주 낙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러 차례 강조드렸습니다. 대형주들이 절대 시장을 주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금일시장의 12포인트 상승에 비해서는 아직도 대형주 중에서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개인 투자가들 굉장히 지금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상승 시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여서 현금화를 일부 해가지고 시장을 대응해보는, 조금 관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반등 탄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다시 저점 테스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기에도 이른 시점이 아닐까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미국의 경제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일 어떤 것들이 발표됩니까? 네, 오늘자 미국 화요일자 시간으로는 소비자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물가 지수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요. 일단 월간 동향은 지난 데이터 -0.3%에서 이번 데이터 0.0%로 소폭 상승은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CPI 지수는 0.2에서 또 동일하게 0.2로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최근에 물가 안정세를 바탕으로 소폭의 변동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중요한 지표인 산업 생산 데이터 발표가 있습니다. 생산 지수가 월간 변동치 -0.1에서 0.3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용률은 79%에서 79.2%로 또 추가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산업 지수인 매뉴팩처링 지수가 월간 데이터 -0.4에서 이번 데이터 0.2%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리테일 세일즈 데이터는 전일자에 조금 굉장히 나빠진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제조업 섹터에서 산업 생산 관련 데이터는 상당히 좀 양호한 데이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택 관련 지표인 하우징 마켓 인덱스 발표될 예정인데요. 기존 지수 29에서 이번 컨센서스 3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부동산 시장은 적어도 올해 중에서는 시장의 어떤 걸림돌은 아니고 오히려 디딤돌 역할을 해줄 만한 어떤 기저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수요일자에는 주택 지표가 발표됩니다. 주택 착공 데이터가 70만 8천 건에서 이번 데이터 74만 5천 건이 예상되고 있는데 대폭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위축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택 지표들은 착공 데이터 자체가 한 3만 한 2천 건 이상이 증가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양호한 데이터에 예상이 되고요. 주택 허가 건수도 78만 건에서 77만 5천 건으로 한 5천 건 정도는 줄지만 전체적인 주택 지표는 양호하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이번 주간의 미증시가 뭐 급격하게 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국내 증시 대응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강한 상승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금 시장의 12포인트 상승에도 불구하고 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장의 주도주였던 뭐 현대차라든지 SK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이 짧게 반등한 이후에 또 다른 전저점 테스트를 예상할 수 있는 국면에서 약간 현금을 해보는 전략 필요한 것 같은데요. 철저한 개별주 중심의 대응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휴맥스라든지 휴맥스홀딩스, SK네트웍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은 그나마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계속해서 이러한 대형주라도 개별성 성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철저한 개별주 중심의 대응이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상승을 발판 삼아가지고 대형주들을 일부 좀 차익 실현해보거나 비중 전략을 포트폴리오 재조정하면 되실 텐데요. 중소형주 계속해서 휴맥스나 휴맥스홀딩스 그리고 동성홀딩스, 뭐 SNW나 에코프로, 한진 같은 종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7월 17일 화요일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웅 전문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상담 자세하게 해드리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지금 바로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점검도 가능하니까요. 전화번호 023153-1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오늘도 기다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오늘 전화 상담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아, 서울이거든요. 네. 서초구요. 네, 반갑습니다. 송파구에서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어떤 네. 종목 아, 고민이신가요? 제가요, SK를요, 네. 18만 5천원에 10%를 갖고 있고요. 네, 손실이 많으시네요. 네네, 제가 한 1년 됐어요. 그리고 네. GS를 9만 원에 한15%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속을 너무 빠글빠글 썩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속 상하신 만큼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저희 해볼게요.네네. SK를 18만 5천 원에 비중이 10%. 10%라고 하셨고요. 네네. GS는 9만 원에 매수하셨고, 네. 비중이 15%십니다. 이두 종목 네네. 저희가 상담해 드리는데요. 그래도 SK는 쭉 올라와주고 있고, GS도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옆에 계신 정동웅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네, 네네. 네네. 네.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 제가 좀더 친절히 상담을 해드려야겠는데, 지금 뭐 10%, 15% 이렇게 비중을 보나 이제 종목을 선택하신 걸 보니까 좀 대형 우량주로 하시고 장기 투자 성향이 아, 강하신 어떻게 분 하다 같아요. 보니까 장기가 됐어요.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기가 된 건가요? 네. 바로 좀 빠져나오고 싶었는데 그게 또 마음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근데 혹시, SK는 저점에서 많이 올라와서요. 예.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하고 또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싶거든요. 예. 근데 제가 가지고 매수한 가격까지는 가기가 어렵잖아요. SK, 예, 단기간에는 좀 가기가 힘들 거라고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GS는 지금이라도 그게 5만 300원이 요즘에 저점인데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가 하고요. 아, 예. 자금은 있거든요. 아, 그럼 나머지는 한75% 정도는 그럼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딴 종목도 좀 갖고 아, 있어요. 다른 종목 손실이 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났어요. 네. 아, 그럼 이제 천천히 상담을 해드릴 텐데, 우선 SK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두 종목 다 이제 지주회사인데, SK의 이제 주력 자회사를 보면 이제 뭐 SK텔레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비상장 회사인 SK E&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SK 실적이 SK이노베이션이 작년 브라질 광고 이 매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지분법 이익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작아지다 보니까 SK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존재했었는데, 그 우려감을 SK E&S라는 이 민간 발전회사가 다 메꿨습니다. E&S라는 기업이 비상장 회사로서 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회사인데, SK E&S가 이제 LNG 화력, 복합 화력, 발전 회사인데, 이 부분에 많이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SK텔레콤 주가도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SK텔레콤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최근에 이제 반등을 꾀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볼 때, 미국의 이제 가장 큰 통신회사가 AT&T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AT&T의 회사는 뭐 신고가를 갱신하는 등, 주가가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국내 통신 업체 같은 경우는 뭐 SK텔레콤, 뭐, KT 그리고 LG U+ 등 크게 반등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LG U+ 그나마 좀 반등을 준 모습인데, 아무래도 지금 통신주 같은 경우는 주가 배당 매력도 있고 지금 바닥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통신주도 단기간에는 상승 반전을 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SK 주력 회사들이 SK 이노베이션 리스크는 SK E&S에서 상쇄시켜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하면서 또 LTE 보급에 따라서 실적이 이제는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 주가가 지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SK 주가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SK E&S라는 이 복합 화력 자회사가 실적을 1분기 때 순이익으로 한 2,200억을 냈습니다. 94%의 지분율을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지분법으로 엄청난 순이익이 대부분 SK의 1분기 순이익을
대부분 SK E&S에서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 SK E&S가 과연 4분기까지 실적을 양호한 실적을 낼 것이냐 그게 아마 SK 투자에서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 SK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복합, LNG 복합 화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1분기에 이렇게 실적이 좋았냐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원전 고리 제1호기가 지금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슈를 보시면 뭐 스마트 그리드에 관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전력 과소비로 인해서 지금 전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 E&S라는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3분기는 3분기가 비수기로 접어들고 4분기가 성수기 있는데 아무래도 3분기까지는 고리 1호기 가동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모멘텀으로 3분기까지 실적이 이어지고 4분기에는 뭐 고리 1호기를 가동을 한다고 해도 4분기에는 워낙 전력 소비가 큰 성수기이기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는 ENS가 실적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다. 거기에다가 SK텔레콤 주가 상승 모멘텀도 있고 SK이노베이션도 SK 이노베이션 여보세요? 네네. 예, SK 이노베이션도 네. 유가 상승 그리고 정제 마진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SK는 10만 1000원에서 10만 50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솔직히 SK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 경제 그리고 기관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수급을 살펴보니까 지금 SK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투신, 연기금 등에서 이제 기관권에서 대량 매수를 하면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인데 제가 일단 목표가는 18만 원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기관이 그 도중에 매도를 한다면은 1차적으로 매도했다가 기관이 다시 들어오는 시점에서 그때 재매수를 하셔서 18만 원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우선 추천드리고 싶고 SK는 그래서 뭐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하시고 싶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승한 상태에서는 저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매수는 이익 모멘텀이 뚜렷한 종목에서 잠깐 쉬어갈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지 지금 쉬어가는 모습도 없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SK가 단기 조정을 받아서 만약에 한 14만 원, 13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그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한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18만 원까지 가져가 보는 이렇게 18만 원까지 가져가 보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GS인데 GS요. 예. 네네. GS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하락하셨는데 뭐 지금 뭐 장기 바닥권이라고 뭐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 왜냐하면 뭐 차트상으로 단기 바닥이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차트상으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모멘텀 부분으로도 GS가 지금 바닥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GS가 지금 뭐 7만 원 이상까지 뭐 7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5만 4천 원까지 떨어진 모습인데 그건 아무래도 실적 때문입니다. 지금 GS 칼텍스가 2분기 실적이 지금 GS 칼텍스가 GS의 가장 대표적인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S 칼텍스의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GS 칼텍스가 원유 가격 하락했고 그리고 정제 마진율도 하락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 때문에 지금 GS가 같이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5만 4천 원까지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이미 주가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일 안 좋은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때는 실적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GS도 동반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GS 같은 경우 오늘도 지금 뭐 2.83%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중국이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Q1이 기대감도 나고 있고 네. 또 하나가 지금 원유 가격이 이제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정제 마진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GS 칼텍스 실적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유가나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3분기가 계절적으로 가장 비수기입니다. 물론 2분기보다는 낫겠지만 3분기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큰 실적 모멘텀이 없겠지만 4분기가 되면 GS 칼텍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연간 실적이 발표되는 내년 1분기까지 들고 간다면 충분히 6만 7천 원까지는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비중이 15% 정도이신데 만약에 10% 정도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6개월에서 한 9개월 사이 동안 목표 주가를 6만 7천 원으로 가져가 보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K와 GS 모두 상담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 되셨습니까?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옆에 애기 목소리도 들리는데. 너무 차분히 진행해 주셔서 마음이 그 주는 떨어졌다 하더라도 안정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네, 감사합니다. 밝은 모습을 열심히 할게요. 옆에 애기 목소리도 들리던데 애기도 개미들 이렇게 자주 시청하나 봐요? 네네, 애기를 보고 있었고요. 네, 애기도 조기 교육을 네. 개미큐로.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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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이의 미래가 굉장히 밝습니다. 기분이 좋고요. 자,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정보 살펴볼게요. 스카이라이프 들어왔습니다. 262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스카이라이프 26,0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이 20%. 오늘 많이 빠져서 손절을 해야 하나요? 걱정이 많으십니다. 2625번님의 종목 정태근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조금 부대낄 수 있는 차례였으면 부대끼고부터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그 실적인 이런 부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가입자가 뭐 증가하고 있던 이게 나고 있는데 솔직히 스카이라이프가 이제 가입자가 늘어나 봐야 솔직히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지금 제한된 시장 속에서.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주가 이게 가파르게 쌍바닥까지 하면서 가파르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240일선이 이렇게 있다는 전제하에서 보게 된다면은 120일선과 240일선이 데드크로스가 충분히 날 수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 종목이 지금 언제, 무슨 구간이랍니까? 역별 구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추세는 아래쪽에 놓여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아래쪽에 놓여있던 구간, 아래쪽에 놓여있던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올 때 240에서 한 번 정도 부대끼는 건 당연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종목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다른 종목 하나만 딱 예를 드릴게요. 한국공항이라는 종목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요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요것도 제가 그 차트를 조금 늘려가지고 보게 된다면은, 자, 보십시오. 자, 요 종목도 보게 된다면은, 자, 잘 보세요. 보셔야 될 부분이, 요것도 121선과 241선이 데드크로스가 났죠. 보세요. 여기 났죠. 그러면서 추세가 어떻게 돼요? 급격히 꺾여버리죠. 그러면서 올라오면, 그러면서 하방계승 나오고, 반등을 주는데 어디서 장을 봤습니까? 241선에서 장을 봤죠. 이렇게 121선과 241선과 데드크로스가 난 역배열에 놓이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장기 추세를 돌리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스카이라이프 보도록 할게요. 자, 스카이라이프 보시면은, 자, 마찬가지죠. 제가 선을 그어보면은 선을 그어봤던 전자에서 121선과 240선의 데드크로스가 충분히 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이 그 가입자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있겠지만은 어쨌든 기술적 반등 측면, 수급을 동반한 기술적 반등이라는 측면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기관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죠.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왔죠. 그러면은 만약에 기관들의 매수가 끊기게 된다면은 여기서 바로 죽어버릴 겁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기관이 지금 이제 한 4일 정도 그 차트를 보면은 한 4일 정도 그 부대끼다가 지금 이제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자, 4일 동안 이제 주가 부대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 밀리죠. 그렇다면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장기 추세를 돌리기엔 그만큼 힘들다는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기관의 수급이 그냥 뚝 끊겨버렸다면은 그냥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주가 그냥 꺾여버렸겠죠. 근데 그나마 지금 다행인 부분은 기관의 수급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네. 다시 한번 240일선 돌파 시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좀 전에 한국공항도 보셨듯이 한번 장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왔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21선을 지지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21선 전후 한 23,000원 전후까지는 조정을 제가 보기엔 받을 것 같습니다. 단 기관의 수급이 꺾이지 않는다는 기관의 수급이 끊기지 않는 전제하에서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딱 두 가지만 체크를 하십시오. 기관의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한 제가 생각하는 23,000원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나올 겁니다. 돌파 시도가. 근데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앞전과 같이 좀 부대끼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은 매도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음봉 나오죠. 음봉 나오면서 만약에 기관 수급도 매도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23,000원까지 조정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헷갈릴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기관의 수급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23,000원까지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N자형으로 돌파 시도가 나올 때 돌파 못하면 매도.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시나리오는 오늘 좀 크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부터 기관의 수급이 뚝 끊겨버린다. 그러면은 조금 매도를 좀 하시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스카이라이프 오늘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ICD입니다. 784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ICD 매수하신 가격은 23,000원이시고 비중이 50%.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추락하네요. 전망 부탁드려요. 제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ICD는 정동욱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저도 ICD는 참 관심을 많이 가졌던 네. 기업인데, 제가 이제 상장 전에도 ICD에 대해서 좀 매매를 하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아몰레드 장비, 그러니까 신규 아몰레드 투자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았기 때문에 ICD의 주가가 초반에 상장해서 지금 4만 원대까지, 현재 주가로 따지면 이제 4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주식인데, 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몰레드 장비주 같은 경우는 딱한 가지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A3 확장이냐, A2 신규 투자냐, 이거를 확실히 기사를 찾아보고 알아야지 아몰레드 장비주에 대해서 투자를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ICD가 지금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데, 잠깐 수급을 잠깐 보시면은, 예, 16일 그제 어젠가요? 16일 기관이 대량으로 나갔습니다. 대량으로 나간 이유는 아마 아몰레드 신규 투자인 A3 라인이 무기한 지연됐다, 아니면 철회됐다, 이 소식이 나돌았기 때문에 기관에서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어제도 급락하고 오늘도 연이어서 네. 4%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알아보기로도 올해 안에는 A3 신규 투자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몰레드 장비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도 매도 사인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ICD는 급락을 그 부분이 반영을 했고 지금도 급락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반영된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 뭐 23,000원에 매수하셨으면 너무 큰 손실 구간입니다. 네. 언제까지 급락을 할지는 모르지만 아몰레드 투자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겁니다. 네. 내년에는 분명히 A2 확장으로든 A3 라인으로든 아몰레드 투자는 하긴 할 겁니다. 단적으로 올해 아몰레드 TV 같은 경우 전년도 2분기 1분기인가 2분기 TV를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93% 가까이 아몰레드 TV인가 아몰레드 TV 수요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몰레드가 계속 증가하는 시장은 맞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반드시 투자를 할 겁니다. 단지 그 규모가 어떻게 될 건지가 지금 ICD의 주가를 판가름할 텐데, 지금 뭐 14,500원에서는 지금은 참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에선 뭐 손절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내년을 바라본다면 현재 주가보다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년에 한 2만 원 회복까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ICD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이미 높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망으로 보시는데 2만 원대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것 같다. 내년까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봐볼게요. NI스틸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요. 5391번님의 종목인데요. NI스틸 매수하신 가격이 2,345원, 비중이 5%. 어떻게 할까요? 하셨습니다. NI스틸은 정태근 팀장님. 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Okay. 헤나스틸이 지금 보니까 이게 526억 정도 스몰캡인데, 이렇게 소형주에 매매하실 때는 이분처럼 이렇게 소량 5% 미만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조금 이런 부분 조금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먼저 칭찬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종목 상담이 될 수가 있겠죠. 자, 2345원 5%. 최근에 그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은 이렇게 크게 안 움직이는데, 소형 철강업체들이 조금 주가가 현재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에나스트도 막 거기에 좀 마찬가지로 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그 회사 이름만 보고 제가 그건 줄 알았습니다. 그 뭐랄까, 그 아스간 테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차트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 보면은, 요건 참그요 최근에 어떤 나왔던 패턴과 좀 상당히 틀린 어떤 패턴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그 최근에 이렇게 바닥을 잡고 이렇게 매집을 했다는 그런 흔적을 안 남기고 이렇게 서서히 올리면서 시세를 이제 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쪽에서 들어왔다는 생각이 안 들고, 요 언저리에서 지금 이제 그요 언저리에서 어떤 작전 세력이 아니라 좀 단기적인 세력이 지금 제가 보기엔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저 거래량이 터진 거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번 올릴 때 이렇게 거래량이 대량으로 폭발하면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부분을 어떻게 본다면은, 그 매도 물량이 거의 다 나왔다. 위에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죠. 자,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거래량이 거의 없죠. 이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물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누가 봐도 판단을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네. 이렇게 거래가 없고 주가가 빠지고 시장에 관심 없는 종목들은 세력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유통 물량도 물론 별로 없겠죠. 스몰캡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은 마찬가지 한 번쯤은 한번
한번 올려볼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지는 아닌지는 뭐안 물어봤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근데 단지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네. 상한가 보내고 난 다음에 한 이틀 정도 조정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상한가 이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거래량이 많이 안 늘어나죠. 그렇다면은 매수가까지는 솔직히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장담을 못하겠지만은 네. 한 가지 제가 장담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정도 다시 한번 반등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비슷한 패턴이 될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철강 업종 내 그 금강철강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 종목은 제가 좀 안 좋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거래량이 거의 없죠. 거의 없고 바닥 다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상한가 터질 때 동반적으로 거래량이 터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래량 줄어들면서 조정받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죠. 자, 요거 잘 기억을 하세요. 요거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위쪽을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죠. 없고 난 다음에 상한가 터질 때 거래량이 확 터졌죠. 그렇다면 얘네들이 여기서 이날 아니면 이날 들어갔다고 보시는 게 확실히 맞습니다. 왜? 요 지금 현재 상한가 들어간 날 하방 상한가 들어간 날 저가를 현재 지켜주고 있죠.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단가가 요 언저리라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3일 동안 조정받고 어쨌든 반등 시도를 하고 있죠. 자, 요거 기억하시면서 애널리스트 해볼게요. 자, 상한가 보내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 조정받죠. 그러면 요게 제가 보기엔 한 1750원까지는 아마 조정을 만들 겁니다. 왜? 그, 요 상한가 보낼 때 따라붙었던 개인들 물량 털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이틀 동안 조정으로 올리진 않을 겁니다. 물론, 오늘 이에 내일 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틀이 될지 3일이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1750원 이하로 한번 흔드는 게 한번 나올 겁니다. 아래꼬리 달면서. 그렇게 되면서 좀 전에 그 보셨던 바와 같이, 요런 그 아래꼬리 다는 어떤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그 다음날 이렇게 조금씩 양봉을 만들면서 올려 나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런 시나리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보기엔 2000원 위쪽으로 2,000원 쪽에서 2,000원이나 2,100원 정도 가격대를 한 번 정도는 좀 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섣불리 안 팔라셔도 그래서 결론은 안 파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너지가 나오면 상당히 좀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2,345원 5%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분량은 부담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던 대로 1,700원 요 지켜주면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된다면은 2,100원, 2,000원에서 2,100원 정도에서 팔 준비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음봉이 최근에 한 5번 정도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종가가 1,700원을 지켜준지 보시고요. 만약에 지켜준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번 가지고 있을 만한 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면서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1,700원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안 나오는지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시면은 다시 한번 전략을 좀 세워드릴게요. 요거는 한 번에 전략을 세우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빗센 전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요, 791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8,43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빗센 전자 정동홍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아, 빗샘전자 뭐 3월달인가요 이렇게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신규 상장 종목에서 제가 가장 이렇게 관점 있게 보는 건 우선 실적이나 성장 모멘텀 거리도 있지만 의무 기관들의 의무 확약 비율과 의무 확약 기간 이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이 빗샘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급하게 보느라고 의무 확약 비율 같은 거를 잘 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은 3월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모 받았던 기관 물량은 아마 대부분이 장중에서 소화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빗샘전자의 지금 공모가를 보니까 4,400원이었습니다. 두 배로 상장을 해서 18,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그렇게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빗샘전자가 삼성 SDI에서 이제 분사한 기업으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LED 부분 전광판 LED 부분에서 국내 2위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아무래도 LED 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활성화 기대감으로 빗샘전자가 상장하자마자 17,500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단기간에 차트상으로만 봐도 뭐 바닥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반대로 생각해보면 빗샘전자는 4,400원에 공모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공모를 받았던 기관이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들고 있다면 네. 이미 거의 80% 가까운 수익권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물량이 남아 있다면은 빗샘전자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뭐 서울 반도체 등 뭐 LED 관련 조명 관련해서 LED 기업들이 좀 추가 상승을 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빗샘전자도 뭐 방송에서도 제가 종목 추천을 한 걸 봤었는데 같이 상승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빗샘전자 아직까지 공모 받았던 물량이 전부 풀리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기타 법인 투신권 등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빗샘전자가 기술력이 정말 삼성 SDI로 분산
기업인 만큼 기술력이 확실하고 LED 시장이 붐이 일어난다면 BGM전자는 언제든지 다시 만원 이상으로 갈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공모 받았던 물량이 다 풀리지 않은 관계로 추가 상승은 시간을 좀 더 기다려야 되고 아무래도 LED 모듈 부분에서 칩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칩 가격이 상승을 하고 칩 가격이 상승을 하고 LED 시장 붐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국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BGM전자가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할 것 같지는 않고 2분기 실적도 뭐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BGM전자 지금 뭐 8,43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가격은 지금 차트상으로 바닥권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만약에 9,000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 지금 추가 물량을 확 늘리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20% 정도만 9,000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자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받아볼 텐데요. 전화 상담 이어지는 중에도 저희 계속 무료 문자 번호로 상담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아직 저희에게 종목 상담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그 종목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볼게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한올바이오하고 코리아나에. 한올바이오하고 코리아나요? 코리아나부터 네. 매수하신 가격 한번 여쭤볼게요. 1765원이요. 1765원의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나요? 30%. 30%시고 한올바이오 파마는요? 6960원이요. 6,960원의 비중은 어느 정도십니까? 20%. 이 두 종목 네. 저희가 상담해 드릴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두 종목을 신청해 주셨어요. 코리아나와 한올바이오파마인데요. 코리아나는 1,76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는 6,96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이 두 종목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네,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좀 추가 매수를 할까 싶어가지고 네, 지금 좀 수익 중이신데요. 두 종목 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금 추가 매수도 되는 것인지 그 시점이 적절한 것인지 옆에 계신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할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코리아나 한올바이오파마 둘 다 어쨌든 수익이 좀 나오고 계셔가지고 일단 먼저 네. 축하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일단 저도 감사합니다. 일단은 코리아나부터 볼까요? 아니면 한올 바이오파마부터 볼까요? 아, 아무거나 먼저 해주셨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일단은 보자. 일단 좀 많이 빠지는 거 한올 바이오파마부터 좀 볼게요. 네네. 6% 정도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데, 일단 이게 있지 않습니까? 7월 11일 한 13%, 한 11% 정도 시세가 났다가 지금 현재 꺾이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큰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찾아봤는데 그 말씀해 주셔서 찾아봤는데 이게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나올 수 있을 만한 뉴스 제가 알고 있는 뉴스는 그게 있습니다. C형 간염 치료제 임상 이상 진행하는 거요. 네네. 그거 말고는 제가 저도 솔직히 바이오 쪽 좀 약한 것도 있는데 그 찾아보니까 그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거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참 이게 좀 아깝죠. 지금 6,960원에 매수하고 참 매수는 진짜 참 잘하시는 타이밍이 진짜 너무 좋으셨어요. 네. 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금 쭉쭉 계속 올라가시면 좋을 건데 이게 좀 주가가 뭐 망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조금 그렇다고 해서 좀 꺾이는데 이게 조금 제가 다른 종목을 좀 예를 드릴게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격대를 보게 된다면 7,300원 전후 한 그 정도 가격권에서 지지를 받고 좀 반등을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 자, 새우 글로벌이란, 이건 길수적 패턴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 예를 드는 게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보면은, 자, 새우 글로벌이 어떻게, 뭐 똑같진 않겠지만은, 요것도 횡보기간을 거치다가 시세가 한번 났죠. 예. 1800에서 2400까지 시세가 났다가 큰 폭의 조정을 받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21선 위에서 그렇게 지지받고 난 다음에 ETSG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한올 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기대를 해야 될 부분, 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데 어떻게 본다면 패턴이 상당히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올바이오파마하고 네. 그 뭐지 새우글로벌은 언제 움직였다는 것이고 한올바이오파마는 뒤늦게 움직인다는 그 차이뿐이고요.
그래서 한화바이오파마도 좀 전에 보셨듯이 새우글로벌처럼 그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시세가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 6% 조정 받지만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쪽까지 조정은 좀 더 불가피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을 그 있다는 뭐 조정이 뭐 새우글로벌이라는 종목을 받듯이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뭐 조금 뭐 추가적 조정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아까 새우글로벌처럼 2차 시세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350원 존에서 이게 좀 추가락이 제한이 되면서 다시 한번 2차 반등이 나와야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를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어떤 추가 매수를 지금 당장 오늘 많이 빠진다고 하시기보다는 조금 전에 새우글로벌처럼, 잠시만 새우글로벌 차트를 아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은 이것도 큰 폭을 많이 빠졌죠. 그 마지막으로 빠진 게 이게 마이너스 10%까지 가격이 빠졌었잖아요. 이 정도 되면 누구나 다 팔 수가 있겠죠. 여보세요? 네네. 예예. 요 정도 되면 팔 수가 있는데, 그 다음날 아래꼬에 다시 지지받고, 그 다음날 조정받고, 그 다음날 올리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요런 흐름을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6% 빠진다고 무조건 매수를 하지 마시고, 네. 7,350원에서 새우 글로벌처럼 요런 흐름이 나오면 그때 저가 매수 좀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7,640원이 난 저가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7,640원이요? 예예. 그러면은 그 일단은 7,700원이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만 그러면 하지 말고 하루만 더 참아보시죠 그러면.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맞을 수도 있고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예. 내일 쪽까지 보시고 7,640원을 지켜주면은 그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예, 내일 쪽에서 예. 그거 못 지켜주면은 7,340원까지 좀 기다렸다가 반등 추가 예. 저가 매수해서 반등을 한번 노려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코리아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리아나 보면은 요거는 참 누가 봐도 이건 좀 누가 만지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시세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제 예상으로는 이게 일단은 작년 4월 달부터 이게 좀 시작이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TV 화면 보고 계시죠? 네네. 보시면은 작년 9월 달에 한번 튀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서 위쪽에 보면 거래량이 죽었죠? 네. 그러면 얘네들이 주가 한번 띄우고 나서 띄우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물량을 얘네들이 아직 안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바로 반응 또 나오죠.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셔야 될 부분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거래량이 또 전체적으로 죽죠. 거래량이 네네. 죽고 반등이 나오고 튀우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죽고 주가 같이 죽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 늘어나서 다시 반등 튀우죠. 네네. 그래서 얘네들이 모르겠습니다. 그 일단 한 그 제가 볼 때는 단가가 지금 한 900원에서 한 800원 정도 차이가 될, 1000원에서 한 900원 정도 차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정도 뭐 2000원까지 많이 갔다는 전제에서 한 2배 정도는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고미하게도 지금 조금은 이제 조금 마무리를 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요 6월 1일 날, 예. 잘 보세요. 요 날 0.5% 조정 받고 나서 요 다음 날 바로 점상을 띄웠죠. 예. 그러면은, 만약에 얘네들이 더 갈 것 같다면 아니면은 물량 부담이 없다면 여기서 점상 두세 방이 더 나와야 정상입니다. 네. 보통의 패턴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지금 현재 점상에서 풀려버리면서 은봉으로 끝나버렸죠. 네. 끝나버렸다는 건 얘네들이 여기서 물량을 이제는 받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네. 난 다음에 요날 그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셀트리온 피인수설에 대한 조회 공시가 있었는데 사실무근으로 끝났어요. 네. 그런 뉴스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가 조정받고 다시 띄우죠. 근데 여기서 상한가 보냈다가 다시 윗골에 다니면서 풀려버렸죠. 자, 잘 보세요. 네네. 여기서 점상에서 풀려버렸어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상한가 보내고 상한가 풀려버렸죠. 네.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할까요? 상한가 물량 잡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점상을 보내고 난 다음에 풀려버렸다는 것은 물량을 못 잡았다는 얘기고, 상한가 보내고 난 다음에 윗골에 닿으면서 쭉 밀려갔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물량을 잡기 이제 힘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2,000원이 만약에 고점이라는 전제 하에서 전제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2,000원이라는 전제를 까게 된다면은 얘네들이 이제는 여기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털 자리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세력이라고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생각하고 전제를 깔고 생각 한번 해보신다면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본다면 어떤 그 진짜 말 그대로 피인수설에 대한 부분보다는 뉴스로 인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 말 그대로 뉴스 테마로 끝날 가능성도 조금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실적 자체도 그리 나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실적이요? 실적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네. 자, 실적 보면은
자, 볼게요. 실적 보면은, 자, 1분기 때 151억 그 흑자 전환됐어요. 네. 자, 보세요. 작년 적자 마이너스 8억에서 151억이면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이 됐죠. 예. 네. 그리고 작년 1분기 대비해서도 적자에서 흑자 전환됐죠. 그러면은, 네. 1분기만큼의 이번 1분기만큼의 어떤 흑자 개선폭, 그러니까 실적 개선세가 있을까요? 나올까요? 만약에? 제가 보기에도 힘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만 봐도 한 50배 정도 실적이 개선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주가가 더 가려면 마찬가지로 50배 이상의 실적 개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50배 정도 되면 7,500 정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실현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더블만 나오, 뭐, 더블 300억 정도 나온다면 당연히 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조금 불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미 시작이 됐었고, 뉴스에서 올린 거기 때문에 뉴스가 끝나게 되면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런 저는 전제조건 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 생각도 틀릴 수가 있는 거니까, 요, 제 내용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오늘 좀 반등을 주고, 이제 반등 시도가 다시 한번 나올 건데, 요 윗꼬리,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요 음봉, 그리고 요 윗꼬리를 잡는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를 해버린다면은 갖고 가세요. 네. 그때는 제 말 안 들어도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또 한번 부대끼게 된다면은 그때는 매도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일단 도움 되시길 좀 바랄게요. 아, 예, 많이 도움 됐습니다. 네. 네. 예. 두 종목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전월주로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짧게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상담이 되겠네요. STX 조선해양 봐드리겠습니다. 7926번님 12,200원. 비중은 20%. 중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STX 조선해양 네. 뭐 기간을 딱히 정하기 힘든 종목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최근에 물동량 하락 그리고 뭐 조선주나 해운주에 관해서 좀 비관적인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해외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성과가 높아지지 않는 이상 지금 STX 조선해양도 뚜렷하게 상승할 그런 이슈나 모멘텀 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단지 바닥을 그리고 있다. 그거 하나만으로 접근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한번 그 12,000원을 깨고 만원을 깨고 지금 9,800원까지 내려온 수준입니다. 네.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단순히 중국 경기 그리고 유럽 경기가 살아나야지 같이 오를 수 있는 조선주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얼마까지 목표가를 중기가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 없는 종목입니다. 네. 단지 1, 2년까지 기간을 생각해 두시고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에서 조선주와 같이 향방을 보시고 업종 테마로 이루면서 조선주가 상승을 한다면 그때 같이 조선 STX 조선해양이 상승을 하는 것이지 따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따로 나와서 실적 부분이나 이런 모멘텀 부분으로 상승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대외 경기가 살아나는 그 시점에서 상승 반전을 한다면 매도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STX 조선해양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정동웅 전문가 그리고 정태근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수요일 오후 1시 다시 한번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